사프란 이쁘죠? 네, 이게 제가 여기 가지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사실은 2주째 지금 배탈이 상당히 심해서 특히 장마 지금 올 때, 거의 일주일을 나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들이 지금 다 잘라내는 거예요. 보시면, 예, 다 잘랐고,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여기도 완전히 다 잘라버렸어요. 네,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이게 얘들이 싹을 냅니다. 그냥 애 죽었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얘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그냥 과감하게, 여기 있죠?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이를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다시 건강한 사피냐와 겹페츠냐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가위는 또꼭 소독하셔서 사용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다시 가지가 올라오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뭐 봐서 삽목할 수 있는 거는 또 삽목하시고요. 태국이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얘들이 지금 막 무르잖아요. 그러면 얘들 훑어주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훑어주거나 가지를 꺾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보고 계속 훑어주세요. 훑어주고 이게 저하고 똑같아요. 훑어주고 나중에 안 되면 잘라주면 다시 올라와요.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요 죽습니다. 이거 훑어주고 안 그러면 잘라주셔야 돼요. 제가 대충 잘랐잖아요. 잘 잘려요.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 목마가렛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다 잘라버렸어요. 네, 이렇게 밑에 막 녹아내려서. 이 목마가렛을 보려면 지금 당장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네, 제가 밤인데 나와서 이렇게 찍는 거는 지금 당장 네, 이렇게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 녹아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그냥 두시면 이 본체까지 다 썩어버려요. 근데 그냥 잘라주면 다시 여기서 올라와요. 올라오기 때문에 꼭 잘라주세요. 예, 자 보세요. 안 잘라준 거다 이렇게 본체까지 이렇게 썩어 들어가 버려요. 안 잘라준 거는 이렇게 보면 안 잘라준 거는 이렇게 본체까지 다 썩어 들어가니까 네 당장 이렇게 잘라주세요. 계속 맞췄는 삽목에 가서 1차 성공했는 거잖아요. 오렌지 린디 재료를. 네. 아내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서, 네. 제가 피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 결국은 이렇게, 비를 오래 맞추면 안 된다. 너무너무 오래 자말을 했어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삽목하고 이렇게 이제 안에다가 이제 열등 틀어놓고 있는데 이제 일종의 야간 서큘레이터죠. 선풍기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 예. 위로 공기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식물에 직접 바람이 가지 않고 이렇게 허공에 위로 천정 위로 지금 바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 좋습니다. 서큘레이터.